자기가 언조야. 잘 쳐다보고 들어댕겨. 무슨 엉뚱한 데 가서 뭐 언조라고 그러니까. 그게 가짜 언조지. 진짜 언조야? 가짜잖아. 저는 아주머니, 저는 할머니 알아요. 알지. 맹시 할머니야, 그게. 연탑불이 할 때. 연탑불이 할머니. 머리 이렇게 해서. 알지도 못하고 언조라고 그러는데. 언조라고 써놓고 지가 정가인데 정할머니라고 써붙여놨잖아. 아, 근데 저 할머니가 언조는 여기라고 알려줬어요. 어쩌다 이제 알려줬나 보다. 생뚱이 오면 절대 안 하는 거지 뭐. 지가 언조라고 거기 사람 지금 많이 모여있으니까. 아줌마 젊었을 때 할머니 도와줄 때 아줌마 알아요. 나 알지 그럼. 나 모르는 사람. 아줌마가 도와주셨잖아 그 할머니. 그도 마지막에. 할머니는 95세 돌아가셨어. 95세. 오래 사셨네. 오래 사셨어.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라도. 조금만 더. 가게가 조금 했잖아요. 다 지금은 다 헐어버렸어.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 헐었어. 할머니 살던 집 마당. 마당에 저 뽐뿌 있는 거 방 다 얼은 거야 저게 얼어서 커진 거예요. 그러니까. 아주머니도 젊으셨었는데 저는 지금 60대가요. 국민학교 때 왔었는데 젊었을 때 시작한 거고 여기서 다 늙었지. 올해 80이에요 여기서 늙은 지가. 떡볶이 저기 맛있는 떡볶이 찍어가는 거야. 그만 해도 한번 찍으려면 힘들는 저기. 그래도 그 할머니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?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가? 네. 돈 많이 벌으셔서. 여기 맥주 있어요 할머니? 그런 건 안 팔아. 어? 니 아빠 드디어. 우리는 술은 다 금지. 금지야? 아, 그래요? 사온 것도 안 되는 거잖아. 맥주 깡만 사.